자, 25번 보니까 당연히 이제 먼저 문제부터 읽어야겠죠? So what can be inferred about Officer Raymond Hogback from the article? 자, 일단은 이 Officer Raymond Hogback이라는 그 키워드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키워드가 있는 문장을 열심히 지금 챙겨서 보면 되고, 이거는 당연히 무슨 문제? 얘는 지금 inference question입니다. 추론 문제. 보니까 처음에 있죠. Officer Raymond Hogback. 얘가 pleaded. 이게 뭐죠? 진술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술하다. 일단 단어 하나 챙깁시다. 답변하다. 진술하다. 자, 뭐라고 했냐면, not guilty today to fraud charges 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무죄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나는 무죄다. 무죄인데, 뭐에 대해서? 자, fraud charges는 뭡니까? 사기.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사기를 쳤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초이스 반 정도는 우리가 보자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초이스 보니까 He's claiming that he never took a part-time security job. 이 사람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절대 하지 않았다. 뭐를? Security part-time job을. 그러니까 그 시큐리티 파트타임이니까 보안 업체겠죠? 이 보안 업체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다. 우리 아직 알수 없어요. 일단은 파트타임 잡 얘기가 좀 나와야 될것 같고. 자, 그리고 B번. He failed to declare. 그는 실패했다. 뭐를? Declare his overtime earnings to the government. 아, 여기서 이게 declare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금 신고한다 할때 declare라는 단어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다가 뭐 하냐? 오버타임 어닝 하면 이건 이제 야근 수당이라고 합니다. 야근 수당. 단어가 이제 은근히 쫄쫄쫄 나오네요. 오버타임 어닝, 야근 수당. 자, 그는 선언하는 게 실패했어요. 뭐 그의 야근 수당을 뭐그 신고하는 거, 그거를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 정도까지 봤고, 근데 바로 다시 가볼까요? Mr. Hogback. 자, 이게 지금 계속 키워드니까 키워드가 있는 문장을 당연히 읽어줘야겠죠? 자, 이 사람이 is accused of, be accused of. 요것도 언더라인. 이거 은근히 어휘 챙길 게 많네. 뭐뭘 기소하다 이런 뜻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동태니까 기소되다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 호백은 기소되었어요. Working for private security firm. 여기 지금 A 관련된 거 얘기 나오나 봐요. While simultaneously collecting overtime pay. 그러니까 동시에 모았대요. Overtime pay를 with the police force. 아, 그러니까 경찰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콤마 allowing him to earn twice his base salary as a police officer.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벌수 있는 그의 그 급여의 두 배를 벌었답니다. According to his tax return. 그의 tax return에 따르면, 일단 요것도 단어 챙겨야 돼. tax return. 이거는 소득 신고서 이런 뜻이에요. 자. 일단은 A는 아닌 것, 주장에는 좀 다르니까 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답이 안 나오네요. 자, Mr. Hogback의 attorney 뭐예요 이거? 변호사죠? 네. Assert that, 단언하기를, his client did not violate any regulations. 그의 클라이언트가 위반하지 않았대요. 어떤 규제도. Because, 왜냐면, 그의 오버타임 시프트가 never overlapped. 오버타임 시프트가 지금 이 오버타임 머니, 이거랑 연결되고 있는 거네요. 그치? 그러니까 그의 야근 수당, 그러니까 덧붙여가지고 초과해서 일한 거. 이것이 절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with his security work.
와 함께. 자, 이렇게 좀 많이 봤으니까 아래 초이스 봐야겠습니다. C에 He's not bald. 일단 BAR, bar. 바가 뭐예요? 초코바. 초코바. 뭐예요? 어떤 모양이에요? 막대기 모양이죠? 예. 네. 그러면 사람 길 가는데 막대기가 쭉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라 마라?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바는 그 금지하다라는 동사로 활용됩니다. 다가. 그러니까 그는 금지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해석이. 그는 금지되지 않는다. From holding a second job outside work hours. 아, 그러니까 이제 근무 시간 이외에는 그 다른 일을 하는 거로부터 금지되지 않는다. 요겁니다. 10번 보기. 방금 읽은 건 어때요? 오버랩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금지되지 않는다. 추론 가능하죠. 오케이? 그 답은 10번 가능하고. 그 D번 그 초이스 한번 가보니까. 자, He was encouraged to plead not guilty by the police department. 자, 그 사람은 용기가 북돋아졌어요. To plead. Plead가 또 뭐죠, 이게? 네, 답변하게끔. 뭐하라고? Not guilty. 무죄라고. By the police department. 경찰의 경찰서로부터. 자, 그럼 여기 좀 보니까 however 있습니다, 또. 그러나, the police department, 이거 지금 D번에 관련된 언급인 것 같은데, has suspended hopeback. 자, hopeback 또 나왔습니다. 뭐, 키워드죠? 자, suspend는 뭔데? 이게? 예, 이게, suspend는 suspend, 이렇게 정지시키다. 이런 거예요. 정직시켰다. Hopeback을. 그리고 began disciplinary hearings to seek his dismissal. hearing 또 뭐야, hearing. 아, 이것도 단어 챙기세요. 그 disciplinary hearing. 이게 이제 청문회긴 한데, hearing 자체는 청문회예요. 청문회고, 이 discipline까지가 이게 규범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disciplinary hearing 하면은 징계 청문회가 됩니다. 징계 청문회. To seek his dismissal. 그렇게. 자, 이게 문제가 뒤로 갈수록 일부만 보고서 답이 나오지 않고 좀 전체를 봐야지만 답이 나오는 구조로 문제가 좀 출제가 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25번은 이렇게 C번을 답할 수 있었어요.